떠봅시다. 동굴 어디 있노? 동굴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자, 일단 열처리, 동굴 열처리 끝났고, 여기서 이제 화쇠는 바로 로탈 쳐라? 화쇠 해야 돼요? 화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 얘는 물이 끼니까 이걸 뿌려놨구나. 자. 이 다음에 뭘 하실 건지 계속 계획을 잡으세요. 스탑. 농사는 1년이 다 투자가 되는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 그 달의 흐름에 맞게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편하게 시설 토양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배론이기 때문에, 재배론은 이 시설, 온도, 이 토양, 물, 양분, 그리고 이제 안이랑 밖이랑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습도라든지 병충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보면서 자꾸 세부를 조율해야 되는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하면서, 아, 이게 불편했어.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고, 이건 잘한 것 같아. 그러면은 기록을 해놨다가 계속 더 개선점을 찾아야 돼. 이게 농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른 농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저 뭐지? 이러면서 좀 자기만의, 방법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봐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밟고 올라서는 거겠죠? 밟고 올라서는 거. 자, 와, 흙이다. 흙이야. 사람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 자꾸 남기세요. 남겨서 후대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흙은 제가 볼줄 몰라. 그냥 이제 단지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점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리고 쭉 만졌을 때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요런 잔잔한 걸 알지 제가 뭐 솔직히 막 깊이는 몰라요. 일단은 흙이다. 아야, 찰흙이다. 좋아 보인다.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우스 크죠? 반났다, 반났다, 반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다섯 줄에 분수호수 한 줄. 우와. 그래도, 덜 뜨거워요. 도망가야지. 덜 뜨거운 게 이러고 있는 거지. 뜨거울 때는 안 다녀요. 큰일 나, 큰일 나. 이해가 되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몸이 확 상하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서 하세요. 지게 그거나, 측면에서, 저거 하는 거, 헹거. 측면 헹거. 이거 이래 하나? 참 다양한 게 많네요. 자. 순 좋네. 순 좋아. 아이고, 그래도 온실은 많구나. 온실 안녕? 이렇게 그럭저럭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이면, 시즌 끝! 다음 시즌 스타트. 이미 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뭐, 특별한 건 없다. 이상입니다. 3포 스타트. 이게 동네를 가보면, 이 동네가 신기하게, 같은 흐름이 있어, 같은 흐름이. 수단그릇을 심는 동네는 거의 다 수단그릇을 심고, 열처리가 빠른 동네는 또 열처리가 그만큼 빠르고, 참 신기해. 정식 날짜도, 빨리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같이 가는 것 같고, 참 이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논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동네가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 형성되는 온도, 습도, 이게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하우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걸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막 아유 간지러, 왜 간지러? 막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수단그라스 씹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쭤보시던데,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그 원리를 토대로 이것도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부대적으로 뭐 퇴비를 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자, 제 유튜브는 마구잡이로 찍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저랑 인연이 있어야 제가 가서 막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뜯었네. 뜯고 지금 비를 맞췄고, 농구는 저기 있네. 농구는 얼추 사갔을 거고 일찍 밭을 놨으니까요. 자, 시즌은 기비가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퇴비 기비가 10월 11월 이때 많이 하니까 8월 9월 얼추 시간이 있어요. 그리 바꿀 부분, 그 토양이나 시설 이런 거 바꿀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계획을 해서 빨리 하세요. 시간은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흘러가세요. 이상할까? 자, 여기는 풀 나지 말라고 이 보온부직포 깔아놨네. 다 각자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아, 이 집은 이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합시다. 아무도 없다. 이상입니다.